김재입니다. 이번에 소개할 제품은 이렇게 작아요. 이건 한국에서 구매한 제품이고요. 되게 재밌는 제품이에요. 개봉을 해보겠습니다. 나와라 참깨. 이렇게 생겼어요. 이게 뭐냐, 메인보드를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, 보통은 이거 제가 또 다른 CPU 다시 꺼내 왔거든요. 자, 또 다른 CPU죠. 썸블그루스 싹 다 지웠어요. 보통은 이런 식으로 장착이 돼 있지 않습니까, CPU에? 근데 이건 뭐냐, 이거는 뭐냐, 이거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. 이렇게 이렇게 쓰는 거예요. 자, 어떻게 쓰느냐 가봅시다. 원래 이 아서스 메인보드 소개할 때 같이 해도 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그냥 따로 영상을 찍게 됐어요. 아이씨, 안 빼, 이씨. 이거를 여기에 얹는 거예요. 여기에. 여기에 얹어요. 어떻게 얹느냐, 이걸 빼야 돼요. 지금 이 철판을 빼볼게요. 아싸! 맞아! 보기보다 되게 사살 느껴있네. 난 처음 빼봤어요. 진짜 처음 빼봤어요. 이런. 뺐습니다. 저게 CPU를 고정시켜 주는 거잖아요. 자, 어디야? 아, 여기구나. 이렇게. 잠깐만요. 머리가 계속 나오네. 핀, 다리가 휘었는지 안 했는지 한번 봐야죠. 어, 제 눈에는? 그건 뭐야? 제 눈에는? 휘지 않았습니다. 아, 뒤쪽으로 이제 고정해서 잡는 거구나. 그러면 CPU를 넣어봅시다. 자, CPU를 넣고 이게 있는 이유가 야를 고정시키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보시면 위험하니까 떨어뜨리면 위험하잖아요. 그죠? 아, 좀 나와봐. 이거 왜 이렇게 빡빡해? 야, 나와. 자, 이게 어떻게 되느냐. 여기 요 핀이 여기 핀이 이 핀을 고정시켜요. 이렇게. 이렇게. 그래서 꽉 눌러주는 역할을 하는데, 꽉 눌러주는 역할을 하는데, 이걸 제가 빼버렸잖아요. 그럼 다시. 봅시다. 그러면 이걸 놓으면, 고정할 방법이 없어지는 거잖아요, 이제. 뭐야, 이거. 뜨네. 오, 몰랐다. 저 살짝 뜨네요, 이거. 엄마. 신기한데? 어이, 또 제 머리나. 아, 이게 진짜 살짝 뜨는구나. 어쨌든 이제 이걸 더 이상 고정을 못 시키잖아요. 그래서 이게 있는 거예요, 이렇게. 잠가볼게요. 아, 이거 넣어야 되는데.
세게 안 쪼여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세게 안 쪼으려고 적당히 쪼았습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이 철판이 필요 없어졌죠? 그러면 더 이상 이놈이 필요 없어진 거잖아요. 그러면 이제 이쪽에다가 그 쿨러를 그냥 바로 올리면 되는 건데 문제가 있어요. 지금 제가 이거를 사고 난 뒤에 찾아보니까 여기 요 손으로는 표현이 안 되네. 손가락으로는 표현이 안 돼. 그러면 얇은 핀을 하나 구합시다. 아야, 긁혔다. 씨, 핀하겠다. 아, 핀한다. 자, 여기 보이시는 요 CPU 마운트 위에 톡 튀어나온 요게 있어요. 요쪽에 양쪽에 네 군데가 있거든요. 이 네 군데가 이 CPU 제일 중앙보다 높은 거로 나오거든요. 다들 지금 유튜브나 그 구글로 서치해보면 외국 사이트에 다 여기 걸려요. 다 여기 걸려서 지금 어떻게 해결을 못하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건 이 제품 아직 소개도 안 했는데 우선 한번 열어볼게요. 이거 소개해야 되는데, 근데 어떡하지?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건 이게 이렇게 고정이 되잖아요. 이렇게 그러면 저는 여기를 이 핀이 닿이는 부위를 깎아내버릴까? 네? 여기가 닿이는 부위를 여기를 깎아내버릴까? 충분히 깎일 것 같거든요. 이 면적이 넓어서 이게 데미지가 안 가고 여기만 이렇게 깎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조금만 깎으면 되니까 깎아버릴까? 아니면 이 단층을 아예 없애버릴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. 이 단층을. 이 단층을 그 그라인더로 깎아버릴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어요. 요거만 자르면 되거든요. 요거만. 그럼 아서스가 AS 안 해주겠죠. 이거 자르면. 어쨌든 그 작업을 할 거예요. 지금은 안 할 거고, 이거는 또 영상으로 만들지 안 만들지 모르겠는데, 이번에는 요런 브라켓도 있다라는 걸 제가 소개하는 거예요. 이게 뭐 어떻게 해야 돼? 아이 뭐라고 적으라는 건지 모르겠어요. 어쨌든 이런 것도 있어서 여기에 지금 이런 만약에 이게 그냥 공랭 쿨러라고 생각하시면 CPU 헤드 위에 이게 있고 이게 이제 이 코어를 보호하기 위해서겠죠. 그렇지만 여기 한번 열이 전달이 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일로 열을 전달해야 되니까 확실하게 붙어 있는 것보다 열 전달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. 그러면 나는 아예 이걸 안 쓰고 이렇게 붙이겠다. 이렇게 붙이면 이게 중간에 빠지게 되니까 열 효율 쪽에서는 훨씬 더 좋아지겠죠. 단 흠이라면 잘못하면 깨져요. 이 깨지는 게 이제 잘못하면 가장 큰 문제가 되는데 이걸 깨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장착을 잘만 한다면 가장 이상적으로 열을 흡수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고요. 그래서 지금 고민 중에 여기를 다듬을지 요거를 깎아내버릴지. 근데 현재로서는 요거로 깎으면 이거는 한 10만원 좀 넘어가거든요. 메인보드는 이제 건 20만원 돈이고 거의 비슷비슷하다면 비슷비슷하죠. 근데 문제는, 그래서 더 문제는요, 첫 번째 문제는 여기를 깎아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오염물질이 이 소켓 사이로 들어가요. 이걸 제가 아무리 뭐 진공청소기를 빨아들이고 해도 소켓 사이로 들어가는 것에 대한 불안함, 요거를 또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라는 게 첫 번째가 되고요. 그 다음에 이게 손을 대면 잘못해서 이게 한 3mm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5mm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여기 연결된 거요. 그러면 이게 잘못하면 물이 셀까봐 저는 한 1mm만 깎아도 되는데 1mm 깎으면 여기 이게 구리다 보니까 또 좀 이런 우그러졌다 펴졌다 이런 증상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. 그래서 지금 진짜 고민 중이에요. 야를 손을 댈지 야를 손을 댈지. 근데 저는 우선순위가 지금 야를 손을 댈 확률이 훨씬 더 높아요. 지금 현재로서는요. 어쨌든 그래요. 뭔가 좀 진짜 수평이 어떻는지 보고 싶다. 그렇습니다. 이번 영상은 요거 소개하는 영상이었으니까 그렇게 깊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또 가공하는 영상을 또 만들겠습니다. 지금까지 김재미였고요.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
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